설하. 네, 아, 두 분을 잘하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제 두 분이서 진행하시는 서다톡이 네 번째 서다톡인데, 혹시 지난번에 이제 다른 종료들이 나온 서다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윤종규 선수는 보지 않으셨나요? 방금 보고 왔어. 방금 보고 오셨어요? 네. 저희가 본격적인 서다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퀴즈를 진행하는데, 오늘의 퀴즈 주제는 이제 응원가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윤종규 선수는 일단 이제 2017년에 입단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제 4년 차고, 차우현 선수는 뭐 우상중 우상고등 같이 또 로컬 뉴스 출신이니까 응원가를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팬분들이 이제 그전 선수들이 조금 응원가를 이상하게 이제 부르거나 응원가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두분 응원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나 한번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총 문제 세 문, 네 문제 나갈 예, 아, 세 문제 나갈 예정이고, 한 문제는 연습 문제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앞부분에 들려드리고, 저희가 중간에 멈췄다가 이제 여기부터 받아 적으시면 돼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음원 들으면서 받아쓰기 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세 문제니까 이제 승패가 갈리겠죠. 거기서 진 분은 이제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애장품을, 네, 친필 사인을 해서 애장품을 하나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먼저 바로 첫 번째 문제 바로 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 주세요. 잠시만요. 저희 첫 번째 문제는 제곡 제목이 너를 믿어. 너를 믿어? 네, 곡 제목은, 응원가 제목은 너를 믿어입니다. 나 믿어. 잠시만, 지금 잠시 문제가 생겨서. 팬분들 보고 팬분한테 인사 조금 전해주시죠. 전용해서 처음에서. 준범이야? 카메라 구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이 카메라. 아, 그치. 이근호 선수 언니 같아. 네, 저희 지금 잠시 음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 일단 사전에 들어온 질문에 먼저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음원이 조금 괜찮아지면은 저희 음원과 퀴즈로 가도록 할게요. 네. 네, 저희 사전에 들어온 팬분들이 사전에 준비해 주신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먼저 두 분한테 이제 태국에서 한 팬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축구 선수가 돼서 가장 좋았던 좋은 점이 뭐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이거 태국 팬께서 질문해 주신 겁니다. 윤종현 선수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축구 선수가 되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 많은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할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차우현 선수는 축구 선수가 되고 나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나요? 저도 팬분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최고, 최고. 그리고 또두 분에게 또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서도우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서도의 첫인상은? 저는 그냥 이근호 선수랑 똑같습니까? 아, 이근호 닮았다. 네. 윤종규 선수는 쥐 있잖아요. 쥐, 마우스. 네, 마우스 닮았다. 쥐 닮았다. 네. 그 다음에 또두 분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팬분들이 계셨어요. 좋아하는 음식, 차우현 선수부터. 저는 삼겹살을 좋아해. 삼겹살이요? 소고기 말고 네, 돼지? 저는 돼지,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윤종규 선수는? 저는 흰쌀밥 좋아합니다. 밥이요? 네, 밥. 쌀밥. 밥만, 그럼 밥이랑 김치랑 김 있으면 한국인이 뚝딱 네. 가능하신가요? 먹었잖아요. 뭐, 그리고, 아, 또 아무래도 윤종규 선수랑 또 빠질 수 없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도 뭐 여러 언론 매체에서 많이 물어보긴 했을 텐데, 본인 이근호 선수랑 닮은 거 인정하시는지.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뭐
이근호 대 윤일로. 근호 형이 좀 더 닮지 않았나. 이근호 선수 좀 더 닮은 것 같다. 네. 아 그리고 또 차우현 선수는 잘생기셨는데 왜 잘생긴 얼굴을 막 쓰냐고 좀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조금 네. 아 그래. 네. 인스타들 봐도. 아, 저는 그게 제가 좀 잘났다고 생각해서 올린 건데. 아 그 게시물 네. 막 표정 웃기게 하고 있는 게 잘 나와서 올린 거다. 지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또 차우현 선수에게 또 어디에 본 질문. 저번에 이제 저희 멜버른전 당시에 이제 앱설 보다에 나와서 롤모델로 오스마드 선수를 꼽아주셨어요. 네. 오스마드 대 주세종. 본인의 롤모델. 오스마드 대 주세종. 저는 오스마드. 어, 그럼 왜 오스마드 선수를 선택하셨는지. 그냥 저랑 약간 스타일이 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게 좀 많은 선수예요. 오스마드 선수한테. 주세종 선수한테 배울 게 없다. 아, 아니죠. 또 이렇게 될까봐 배울 게 둘 다 많은데 조금 더 저랑 좀 더 가까운 스타일에 아 조금 더 가까운 스타일 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우현 선수는 그 본인의 이제 팬들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본인의 외모적 라이벌 팀 내에서 외모도 아 나는 얘랑 좀 비슷하다 비슷한 레벨이다 비슷한 레벨이다. 저는 제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겸손? 그러면 본인 그러면 이거는 공통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본인의 팀 내 외모 순위 윤종규 선수랑 차우현 선수 둘 다 이게 조용욱 선수는 김진야보다 내가 10단계 정도는 10단계 네. 김진야 선수는 본인은 뭐 냉정하게 자기가 잘생긴 거 아니고 뭐 밑에 있다 꼴찌라고는 말 안 했고요 김진야 선수 조용욱은 김진야보단 내가 10단계는 위에 있다. 저도 진야보다는 5단계는 위에 있다. 김진야보다 5단계는 위에 있다. 민종규 선수는? 진야... 미치겠다. 진야보다 3단계 위에 있다. 3단계. 그러니까 김진야는 두 분이 생각하면 이제 조금 하위권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거 공식 질문에 또 하나 있어요. 저희 주세종 선수가 처음 나왔던 이제 사다톡부터 계속 나왔던 질문인데 다섯 살 김주성 대 김주성 다섯 명 네, 누구를 선택하느냐? 네, 저는 다섯 살 김주성. 어, 왜 다섯 살 김주성을 선택하셨는지? 아기 때부터 버릇을 좀 고쳐놨어. 다섯 살 김주성을 선택한 이유가 다 그거예요. 이제 지금 아, 개조가 안 되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정신 개조를 시켜서 애를 좀 사람으로 만들어 보게. 뭔가 나쁜 정신은 아닌데 감당이 안 되는 조금 그렇죠. 특이한 그게 있습니다. 윤종규 네. 선수는 그러면 다섯 명 김주성에서 네. 알아서 놀라고 이제. 아 알아서 놀라고. 아, 알았어. 니네끼리 해라. 니네끼리 놀아. 이 황현수 선수도 다섯 명 김주성을 뽑으면서 이 한 명은 빨래 시키고 한 명은 밥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비슷 그건 아니고 그냥 너희들끼리 너희들끼리 놀아라. 나 건드리지 말고. 네. 나 건드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응원 문제를 해결이 돼서 이제 응원가 퀴즈를 아까 말씀드렸던 응원가 퀴즈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저희 먼저 연습 문제로 연습 문제 너들 믿어 이제 연습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저희가 마담 부분부터 써주시면 돼요. 네. 처음은 듣기만 하셨는데. 네, 이제 이 다 여기서부터 써주시면 돼요. 네, 여기서 이 다음에 가사가 있어요. 세 줄 정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사 써주시면 돼요. 이제 들려드릴게요. 네, 일단 다무 챔피언 전에 그 세 문장이 있거든요.
한 번 더 들려드려야 돼.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잠시만요. 음질 마야. 그니까. 여기부터 해야지. 오, 목감하고. 헛맛이 안 돼요. 네. 윤중 선수 컨닝하면 안 돼요. 컨닝하면. 어, 이게 연습 문제인데 이게. 제일 쉬운 거라고 저희가 준 건데. 두 분 컨닝하시면 안 됩니다. 나 왜 까르키코라 들었지? 한 번 더 들려줘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는데? 네. 까르키콜 잘. 자, 다음.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니야? 이거 연습 문제인데 저희가 길게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어렵다. 정답. 저희가 그러면 다음 문제는 조금 이거 연습 문제인데. 자, 일단 두 분 정답 한번 팬분들한테 공개해 주시죠. 너희는 우리의 사랑. 윤중현 선수 한 문장은 정답이에요. 오, 좋았구나. 우리의 사랑, 싸울 챔피언, 너들. 어, 차원 선수는 아예 다 틀렸어요. 아예 다 틀렸어요. 이건 근데 연습 문제니까 저희 세 문제 더 있거든요. 네. 세 문제나? 네. 그 다음이, 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진군가. 진군가. 진군가? 네. 저희 들으시면 알 거예요. 바로. 네. 네, 여기에요. 아, 여기 이제 앞부분, 앞부분. 왜 웃어요? 네?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아니에요. 여기 반주가 끝나고 나오는 음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반주 끝나고 나서 바로예요? 네, 그다음 하고, 네, 그다음. 네. 너무 긴데? 잠시. 그러면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간주 끝나고 나오는 중인장. 중인장. 네, 간주 끝나고 나오는 중인장. 오케이. 봐. 나 이거 알아. 간주 끝나고 나오는 중인장. 네, 이 두 문장이요. 간주 끝나고 나온 두 문장. 오케이. 네. 처음에서도 다 끝났나요? 예. 다 끝났습니다. 네, 처음에서도 그러면 정답 공개해 주실 제가 먼저 문제. 네. 나라 올라가게요. 감성 속의 전설. 오케이, 처음에서도 정답이고요. 아, 어, 이거 먹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듣고. 아니, 나 여기 써놨어 이미. 윤종기 선수가 정답. 이거 그러면 두 분이서 가장 음을 비슷하게 불러주시는 분한테 저희가 정답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차현 선수 바로 먼저 가시죠. 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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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오네. 간주? 오케이, 부르겠습니다. 네.
날아올라 그대여 함성 속의 전장으로. 오케이 오케이. 날아올라 그대여 하이브리드 좀 빼라. 함성 속의 전장으로. 이거는 근데 차우현 선수가 먼저 했으니까 그렇지. 차우현 선수한테 먼저 저희가 정답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프라이드 오브 서울입니다. 이거는 조용호 선수가 픽했던 가장 좋은 응원가, 본인이 픽한 가장 최애 응원가거든요.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저희가 중지하고 나오는 맵, 네. 네,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문장이에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자, 들려드릴게요. 네. 다들 열심히 하시네. 자, 먼저 이거 네, 먼저 하시는 분은 들고 하면 또 저희가 선착순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차원에서 다 했나요? 네. 네, 오케이. 그럼 차원에서 먼저 할게요. 오케이. 차원에서 정답이고요. 윤종규 선수. 오케이. 그러면 두 분이 또 똑같이 맞췄으니까. 네. 음을 또 가보고 가시죠. 그 자랑스러운 이름 서울 크게 외쳐라. 오케이. 그 자랑스러운 이름 서울 크게 외쳐라. 차우현 선수 정답. 어? 고개를 절대로 흔드신다. 서울에서 서울이 조금 이상해서 네, 끝나고 차우현 선수한테 좀 응원가 배우시고 그리고 윤종현 선수 나중에 저희 애장품 하나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팬분들한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응원가 퀴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팬분들이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혹시 질문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네. 몇 점 모른다. 여기에 댓글 보면 이제 팬분들이 질문 남겨놓으셨거든요. 오연이 노래 잘하네. 감사합니다. 오연이 뿌듯. 애장품 뭘까 하시는데. 애장품? 자주 쓰는 거. 근데 뭐 자주 쓰는 거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유니폼이나 트레이닝복에 사인해서 주셔도 되고. 차 드릴 차. 뭐? 생각해봐야겠네. 예장품. 네. 이거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뭐 없으면 저희 사전에 들어온 질문 먼저 들어볼게. 윤종규 선수 롤 모델로 고요한데 고광민. 하나 둘 셋. 고요한 선수 선택한 이유는 일단 요한이 아무래도 오른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요한이 형이고 네. 광민이 형은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럼, 아, 그리고 저희, 그, 보니까, 질문지 그게 있어요. 이제 최용수 감독님이랑 저희 고현 선수한테 많이 혼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둘 중에서 누구한테 혼날 때 더 무서운지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너 저건 뭐지? 네. 아무래도 감독님이 좀 더. 감독님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에게 혹시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좀 잠시 소개해 줄 수 있으신지. 네, 기억에 남는 팬 두 분 다. 차원 선수 먼저. 저는 아직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대학교 때부터 좀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씩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네. 그냥 저를 대학교 때부터 좀 좋아해 주신 팬분들 몇 분 계셨는데 네. 막 성함은 성함 이런 건 잘 몰라도 그냥
한 번 한 번 다 얼굴은 알거든요. 어. 볼 때마다 항상 그냥 감사해요. 그럼 윤종규 선수는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모두 다 기억에 남죠. 아니 그 중에서도 특별한 또 특별한 분들을 네. 뽑으면 다른 사람들이 좀 서운해할까봐 아. 모두 다 기억에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종규 선수는 서울 뛰었던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어느 경기였는지? 작년 슈퍼매치 때 홈에서 네. 4대2로 승리를 거뒀을 때 그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작년에 홈에서 4대2로 크게 이겼을 때? 네, 아무래도 점수차도 좀 크게 났고 네. 좀 재밌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어 윤종규 선수에게 이제 똘끼도 맞아졌을 때 차화현 대 김주성 누가 더 조금 더 도라이 기질이 강한가? 이건 뭐 주성이가 강하죠? 김주성? 네 우연히는 아직 성장하는 단계고 차화현 선수와 김주성은 나이가 더 많지 않아요? 네 두 살 많아요. 그럼 고등학교도 같이 이제 다녔을 텐데 고등학교 때 김주성 선수와 함께 했을 때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 아, 많이 변했어요. 이거. 많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다. 원래 좀 점잖은 애였거든요. 네네. 좀 그런 애인지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좀 조용한 애였는데. 그렇죠, 조용한 애였죠. 근데 본인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가니까 애가 좀 이상해서 팀에 와 이상해졌다. 어, 많이 좀 활발해졌던데요? 아 그러면 고등학교 시절에 딱히 재미난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고등학교 김주성 선수나 뭐 아니면 지금 뉴스 출신 되게 많잖아요 팀에. 네. 아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재밌던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많이 조용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본인도 많이 변하셨네요. 그럼. 저도 많이 변했어요. 전해야 되더라고요. 본인도 많이 변하셨네. 어 그러면 두 분 중에 이제 팀에 처음 왔을 때 얘가 이제 뭐 윤종규 선수 신영이 왔고 차영 선수 오래 왔는데. 첫인상이 좀 가장 좋았던 선배 한 분이랑 좀 첫인상이 가장 무서웠던 선배 한 분씩 뽑아주시겠어요? 네. 좋았던, 뭐 차원에서 가장 좋았던 선배 첫인상이 아 진짜 저 형 너무 좋아 보인다. 한길이 형? 한길이 형, 응. 이광길 선수요? 한길이 형 처음부터 좀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한길이 형이랑 좀 무서웠던 선배는 무서웠다가 좀 엄해 보인다. 그냥 딱 처음에 봤을 때 그냥 아직 벤츠 딱 뭐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요한이요 무서울 것 같아. 아 고현 선수 윤종규 선수는 그러면 첫인상이 가장 좋았던 그때는 태희 형 아. 계셨을 때 태희 형 되게 멋있게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그러면 좀 아 다가가기 쉽지 않겠다 느꼈던 선배는 그것도 좀 태희 형. 아, 좀 아우라가 있었어요. 네, 그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용순 감독님으로 3행시 지금까지 다 했거든요. 최용순 감독님으로 3행시 한번 가시죠. 그러니까 처음에서 준비가 다 된 것 같으니. 아, 아닙니다. 이거 빨리 해야 좋은 게 보통 먼저 하는 사람이 좀 좋더라고. 그러니까. 최용순 감독님으로 3행시 한번 가시죠. 팬분들이 힌트 주는 거 참고해서 어렵나요? 그러면 그 전에 일단 저희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답할 수 있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두 분은 FC 서울에서 가장 친화력이 좋은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친화력이 제일 아 얘는 참 남들이랑 두두두 잘 친해진다. 승규? 저도 승규. 한승규 선수요? 네.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벌써 이제 팀에 완벽히 적응을 하고 네. 네. 농담 따먹기도 많이 하고 그러나요? 네, 진짜 승규 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대단해? 너무 활발해. 활발해? 활발. 네. 친하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 아직 뭐 대회가 시작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올해 K리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FA컵 이렇게 대회도 3개 나가잖아요. 세계 나가는 대회 중에 가장 우승 뭐 다 우승하면 다 우승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 아 이 대회는 올해 꼭 우승해 보고 싶다 하는 대회가 있다면
뭐 차현 선수는 어떤 대회를 가장 우승했죠? 저는 아직 한 번도 뛰어본 적은 없지만 네. 해본다면 저는 리그 한번 해보죠. 리그요? 네. 윤종규 선수는 뭔가 FA컵? FA컵이요? 네. FA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작년에 너무 일찍 떨어져가지고 네. 올해는 작년에 일찍 떨어진 걸 한번 대갚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FA컵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두 분 이제 아무래도 훈련하기 전에 보강 운동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하시잖아요. 3대 몇 치시냐고. 네. 3대 몇 치시냐고. 차면서 3대 몇 치시나요? 전 3대 한 150 정도 칩니다. 3대 합해서 150이에요? 네. 윤종규 선수는? 150은 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처음 해보는 낫다. 내가 처음 해보는 낫다.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온 질문 중에 이제 뭐 팀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또 혹시 뭐 외국 선수도 좋고 국내 선수도 좋은데 가장 같이 뛰어보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얘랑 한번 뛰어보고 싶다. 저희 팀에서요? 팀 말고 이제 뭐 외국 선수 중에서 이 선수랑 한번 뭐 죽기 전에 한번 같이 뛰어보고 싶다. 뭐 그런 선수가 있다면 생각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근호형. 이근호 선수요? 네. 같이 한번 뛰어보고 싶어. 진짜로. 진짜로? 차원현 선수는 가장 뛰어보고 싶은 선수가? 저 손흥민 선수요. 손흥민 선수요? 국가대표팀이 이제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팀에 가게 된다면 뛸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축구를 안 했으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축구를 안 했다면 이게 주세종 선수는 화가하고 있다고 화가라고 답했고 김주성 선수 래퍼 주세종 주세종 화가 그리고 한찬이는 테니스 선수. 세 분은 두 분은 이제 축구를 안 했다면 뭘 하고 있었을까? 뭘 먹고 살았을까? 뭐 먹고 살았을까? 저는 아마 사업가가 됐을 거예요. 혹시 사업 분야는 어떤? 요식업? 요식업? 뭐 분이 평소에도 요리를 즐겨 하시나요? 아, 즐겨 하진 않지만 좋아합니다. 아, 먹는 걸 좋아하는 거야? 아니,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두 개 다 좋아합니다. 두 개 다? 네. 가장 최근에 한 요리가 무엇인가요?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할 줄 알아? 그럼. 윤정기 선수는? 저는 뭐 오연이한테 연락해가지고 같이 하자 하지 않았을까요? 아, 동업 하셔야 되겠다. 네. 네. 또 두 분이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팬분들도 계세요. 네, 저는 뭐 별다른 이유 없고 저는 그냥 아버지 권유로 하게 됐어요. 아빠 권유 하게 이렇게 프로팀까지 오게 된. 네, 하다 보니까 네. 재능 중이네요. 아닙니다. 윤종규 선수 그럼 축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어릴 때 육상을 하다가 네. 육상을 하다가 이제 아빠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 두 분 다 그럼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축구를? 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있을 다 돼서 나에게 서울이란? 윤종규 선수부터. 집 같은 곳이죠? 왜 집 같은 곳이죠? 아무래도 FC 서울에서 좀 그렇게 많은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를 뛰면서 좀 아직 배울 것도 많긴 한데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많이 배워야 되고 좀 많이 성장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서 되게 고마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 같은 느낌입니다. 차원현 선수는? 저도 다른 거 없나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네. 오성구 유스 출신이라서 네. 항상 대학교 때도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컸고 여기 와야 돼가지고 대학교 때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리고 서울에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학교도 그래가지고 저는 저도 그러니까
서울은 동기부여가 되는 곳이었네요. 여기 꼭 와야 되겠다. 그리고 두 분들 이제 끝낼 때가 다 돼서 두 분들 마지막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팬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팬들 전해.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건강 걱정 좀 하시고.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네, 저희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네, 종교랑 같이 저도 얼른 데뷔 전에 찾아뵙겠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윤종규 선수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저희 같이 잘 이어내고 또 리그 개막하면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게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끝으로 이제 팬분들께서 계속 최용석 감독님 삼행시 요청하시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시죠. 네.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냥 하죠. 네, 그러면 제가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최. 최강 F서울이 되겠습니다. 용. 용수 감독님. 수. 수고하십시오. 아, 좋았다,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윤종규 선수. 바로 갈까요? 네. 최. 최고의 맛. 용. 용가리 치킨. 수. 수요일을 먹어라. 아, 유튜브. 마지막 팬분들께 인사, 이게 손 한 번, 손아타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이제 끝내는 걸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러뷰. 설러뷰. 네,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뱀.